착하다는 말의 노림수. 착하다는 말은 분명 칭찬이다. 그것도 기분 좋은. 그런데 착하다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착하다는 건 분명히 미덕이다. 누군들 나쁜 사람으로 살고 싶겠는가? 그런데 그거 아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착하다는 말을 오호 남용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이기적인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일종의 길들이기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건 두 가지 경우이다.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었거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착하다고 말을 한다. 물론 진짜 착한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감탄을 하고 말 일이지. 왜 당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시키고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고서 그걸 참아주면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착하다는 판단은 스스로 감탄하고 말 일이지. 누군가에게 계속 주문을 외듯 너는 착하다. 너는 착하잖니. 너는 참 천사야. 너는 참 착해. 착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대인관계 방식이 아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게 건강한 거다. 착한 사람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때에 따라 착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선행에도 무조건이란 없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양보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을 때 자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착한 것이다. 가치 없는 일에 선행을 베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없는 일인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신을 향해 주문을 거는 것이다. 당신에게 너는 참 착해. 너라면 다를 줄 알았어. 너는 참 순수해. 너는 참 이타적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 인간은 세 종류로 나뉜다.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범죄자가 있듯이 정말 순수하게 착한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사실 아주 나쁘거나 아주 착한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이득에 따라 선택을 하고 움직인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대부분 이 중간 단계에 있다. 이 중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속병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공공연히 알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라는 걸.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며 바로 이러한 착한 사람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 사람을 길들이면 자신의 이득을 더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른바 이 착한 사람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 사람을 길들이며 넌 착해, 넌 순수해, 넌 이타적이야. 이런 말들은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이득이 되는 선택을 못하게끔 길들이는 말들이다. 계속 사람을 인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넌 착해. 넌 순해. 그래, 그게 너다운 거야.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착하다는 주문이다. 착하다는 말은 상대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를 지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다. 착하다면서 상대를 부리는 말은
얼핏 보면 나쁜 짓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과거 중세시대 때 왕은 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목숨 바쳐서 해주면 영토와 자기를 내주었다. 왕에게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준 기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내리는 일종의 보상이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상대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대를 착해, 천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길들이기 위해 이런 말을 쓰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상대에게 틈만 나면 뜬금없이 착해, 천사야, 이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있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조련하고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몫을 빼앗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의 빵을 빼앗고 당신이 배고픔을 참으면 착하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에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굶주린다면, 그리고 그 굶주림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당신으로서는 화가 나는 게 맞다. 어느 누군가는 당신에게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당신의 기본적인 감정조차 참아야 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사람은 속병이 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착하다는 말을 연연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당연히 사회에서 나쁜 인간은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쁜 인간은 우리 집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가 본 동화나 만화에서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결말로 끝이 난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과 주인공의 대부분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올가매는 빌미가 되고 만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어하지 스스로 조연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착한 일을 했을 때 당신 스스로는 당신이 신데렐라나 콩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자신이 신데렐라고 콩쥐고 당신은 그런 신데렐라나 콩쥐를 도와주는 요정이나 두꺼비쯤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제 아무리 착한 일을 참고 해봤자 상대에게 당신이 착한 주인공이 아니라 착한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 될 뿐이다. 그러다 당신이 너무 손해를 보아서 어느 날 불편한 기색을 보면 상대는 당신이 당신답지 않다거나 당신이 변했다거나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상대에겐 당신이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인 자신을 돕는 조연쯤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인공답게 살아야 한다. 주인공답게 사는 것은 스스로 주인공을 돕는 착한 조력자로 사는 것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데렐라의 동화를 생각해보라. 동화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는 마냥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새언니들은 신데렐라가
모두에 가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방이나 닦는 것이 신데렐라다운 선택이며 신데렐라가 착해지는 일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러나 그때 신데렐라는 어떤 선택을 했던가? 신데렐라는 개모와 새언니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도회에 안 간 게 아니라 무도회에 갔다. 신데렐라는 개모와 새언니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중에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공인 것이다. 동화 속 주인공들, 만화 속 주인공들은 모두 남들에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에게 착한 선택을 한 것뿐이고 결국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이 된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어야 남들에게도 진정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자기 것을 빼앗기면 사람의 마음은 병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당한 대가 없이 계속 착하다는 말의 틀에 갇혀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왜 착하다는 말에 연연하며 사는 것일까? 어린 시절 어른들이 착하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착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올바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격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거슬러 가서 착하다는 말을 태어나서 맨 처음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는다는 이유만으로 착하다는 말을 해주었다. 아무도 아기에게 아기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기가 자신에게 이로운 몸짓을 했을 때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남을 위해 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착하다는 말을 했다. 일단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해서 잘 웃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착하다고 우리 인생에서 처음 판단하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착하게 갖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착하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 그러나 이 착하다는 말은 세상을 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우연찮게 찾아오는 말이지 남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마음껏 얻어가기 위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 쓰는 말이 아니다. 착하다는 말은 분명 오용되고 있다. 약물을 오후 남용하면 문제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고 있는데 잘못 처방받은 착하다는 약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처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들이 잘못 처방한 말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착하게 대해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